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스모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차전지 종목들을 조금 여러 개를 봤는데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4일 동안 옆으로 그냥 누워버리면서 여기서 뭔가 특별한 액션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2차전지 애들도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갈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CPI가 예상치가 막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상치대로 나올지 아니면 예상치가 어긋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과연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리 예상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애들이 전반적으로 이번 주 내내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날의 종점과 오늘의 종점이 거의 비슷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얘가 내일 뭐 시장이 오늘 CPI가 발표가 되고 이게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라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 거고 부정적이다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 흐름은 우리가 한번 좀 끌고 가면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라인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47,000원, 뭐 여기 언저리가 얼마 정도가 될까요? 45,000원 정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 45,000원 라인 근처에 우리가 45,000원으로 세팅을 좀 해보면은 여기 라인 근처에서 요런 지지 라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여기서 흔들리더라도 여기를 지켜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놀면서 확장을 하면서 추세를 전환을 하던지 아니면은 좋게 나와갖고 여기를 확 돌파가 나와서 55,000원까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눌리는 구간에서 이 검은색 선을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당장에서는 오늘까지 기준으로 해서는 이 검은색 선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5,000원 정도 아니면 이 60,000원 정도 이 언저리 근처를 이제 목표로 해갖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어떤 행동이 나올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어떤 방향성을 잡을지 그걸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는데요. 이거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은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하시면은요, 장중에도 가능합니다. 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장중에 매매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시장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그냥 A라는 종목 사갖고 그냥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저희랑 함께 해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실전 매매를 4개에서 한 6종목을 같이 해볼 겁니다. 수익을 챙길 수 있고요. 당연히 이거는 수익은 뭐예요? 그냥 보너스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가져가시고 저희랑 하나부터 10까지 준비해놨던 요 내용을 꼭 숙지하세요. 그래서 혼자라서라도 장중에 매매가 가능할 수 있게끔, 내가 일을 하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배워가지고 장중에 내가 참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무조건 배워놔야 되겠죠. 오늘 목요일도 끝났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초대해드리면 같이 OT를 할 거예요.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어떻게 비중 나눌 것인가.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뭐 해야 돼요? 우리 종목 매수 들어가야 돼요? 같이 들어가야 돼요. 시작도 같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을 먼저 눌러놓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